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본교 학식 가격이 각각 4,000원과 5,500원으로 최대 25% 인상됐습니다. 본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가격 인상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을 김선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학내 직영식당의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단품 가격은 800원, 백반 가격은 1,000원 인상되어 각각 4,000원,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우들은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학식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학식 가격 인상으로 편의점이나 학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학식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식 가격 인상에 공감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워낙 쌌어가지고 뭐 지금 가격도 충분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가가 몇 년 새 갑자기 급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점점 올랐는데 가격이 그 상태를 유지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학식 가격 인상은 개강 이틀 전인 2월 28일 본교 포털 사이트에만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공지를 확인하지 못한 학우들은 발권기 앞에 선 뒤에야 학식 가격이 인상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 내에서도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이유나 공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서 가격을 확인했어요. 공지를 못 받고 와서 이제 꼭 가격 올랐네라고 본 것 같아요.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총무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원자재, 공공요금, 인건비 등이 다 오르다 보니 운영수지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거죠.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공지기간을 길게 잡고 식당가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 좋았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재기 지역 때문에 사전 공지기간을 길게 설정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로 이제 마쳤고요. 식당에 대한 피드백들은 직접 뭐 어떤 의견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회를 통해서 실험대 의견을 전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본교는 각종 비용 인상과 누적된 적자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직영식당 운영과 합리적인 학식 가격 형성을 위해서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UBS 김선범입니다. 학식은 본교 학우들의 식사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학우들은 가격 인상 소식을 학식당에 가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와 함께 학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